사실 이 실적이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무언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는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야. 수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수주라는 것들은 결국은 매출로 이어질 것이고 이 매출은 결국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거든. 선생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실적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실적은 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일단 실적에 대한 확인 방법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라는 게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기업들에 대한 분기 실적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꼭 다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HTS나 MTS의 상장 기업 분석 이런 곳을 가면 재무제표가 있고 거기에서 실적들을 다 찾아볼 수는 있어. 근데 사실 이 실적이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무언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는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야. 그래서 좀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볼 수는 있어. 그래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실적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인지 혹은 이제 감소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있어.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 그리고 실적이 이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은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을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놓는 데이터들이 있어. 그 데이터들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MTS의 트레이더 종목 상세를 보고 여기에 T포커스의 실적을 보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예상 실적들을 알 수가 있어. 이 예상 실적들이 증가하는 구조로 나오게 되면은 실적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가능성들이 높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추정하러 다니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 이 사람들에 대한 능력치들이 모두 다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 기업의 실적들을 추정하는 평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추정한 평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수치를 비교했을 때 3개월 동안 다녔던 사람들의 평균보다 최근에 1개월 동안에 다닌 사람들의 평균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신 데이터잖아. 1개월 동안의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1개월 동안의 평균에 대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1개월 동안에 대한 평균의 수치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지. 그럼 그 외에 또 볼 게 있을까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를 좀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인 거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외에 다른 손익들이 이제 포함된 게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아무래도 영업을 잘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겠지.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들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순이익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것들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적들이 뻥튀기 됐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순이익이 나쁘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때문에 순이익은 일회성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게 좋고, 영업이익은 이 종목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성격의 이익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또 볼 것들이 있을까요? 수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수주라는 것들은 결국은 매출로 이어질 것이고 이 매출은 결국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거든.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 이익 전망치들을 우리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수주 데이터들을 한번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수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수주 레이더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들어가게 되면 이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얼마를 받아졌는지,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에 이번에 받아는 수주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이 기업의 실적과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또한 아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이제 수급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실적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두 개만 알면 이제 그냥 해도 되겠네요? 수급과 실적만 잘 분석을 해내면은 주식 투자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수급의 일부고 실적의 일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은 훨씬 더 많다. 아직 하산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